이번 영상에서는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일본 서버에 육성 캐릭터로 코파노 리키의 픽업 가차 일정이 공개되었으니 악마 시뮬레이션 게임 위닝 포스트 9 2022에 설정된 코파노 리키의 능력치를 참고하여 우마무스메에서의 적성을 예상하고 악마 열전으로 코파노 리키의 해설을 보고 우마무스메의 네 번째 시나리오에 맞춰 추가되는 지방 경마장의 주요 레이스를 정리하겠습니다. 코파노 리키는 에스포아르 시티랑 스마트 팔콘 등과 나란히 골드 알리르의 대표 상고입니다. 2014년까지는 중상 1승뿐이라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지원 첫 도전이 되는 페브러리 스테이크스에서 16번 인기였지만 예상밖의 도주로 순위합니다. 이는 전년의 더트 챔피언 벨 샤자르랑 호코타루마에를 격파하고 얻은 큰 승리였고 이어지는 카시와 기념에선 2마신 차이를 내고 완승하여 그 실력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 더트의 패자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경주인 제왕상에선 1번 인기로 지지받았으나 언더어큐트에게 2착으로 석패하게 됩니다. 지원 3연승은 실패했지만 가을에 초전 JBC 클래식에서 레코드 승리를 하고 다시 톱의 자리에 돌아온 코파노 리키는 그리고 연말에 치러지는 큰 경주 챔피언스컵에선 당당히 1번 인기로 출주 하지만 스타트에서의 실수가 영향을 줘 활력을 잃고 12착으로 패합니다. 5살 때에는 페버러리 스테이크스와 JBC 클래식을 승리하여 더트 지원 5승째를 마크 그러나 더트계 통일을 건 챔피언스컵에선 선행 격화의 흐름에 삼켜져 7착으로 대패, 연말에 도쿄 대상전에선 힘을 기르고 온 사운드트루에게 추월당하여 4착으로 패하고 맙니다. 그래도 지원 2승의 실적으로 이 해에는 최우수 더트호스로 빛난 코파노 리키, 6살이 된 2016년은 더욱 비약하여 카시와 기념, 제왕상, 마일 챔피언십, 남부배우, 지원을 3연승. 그러나 지원 3연승 직후에 JBC 클래식에서 1번 인기이면서 5착으로 패하고 연말에 챔피언스컵에서도 3번 인기의 평가에 부응하지 못하고 두 자릿수 착순으로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새해가 되어 7살의 코파노 리키의 초전으로는 상성이 좋다고 판단하여 이제까지 2승을 한 페브러리 스테이크스를 골랐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14착 피크가 지났다고 여겨졌지만 카시와 기념에선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는 체력을 온전했다가 와판에 추가라는 선입 경화로 쾌성을 거두게 됩니다. 카시와 기념에서의 승리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가을에는 마일 챔피언십 남부배를 이기고 더욱 충실함을 어필 그리고 호코타루 마일을 뛰어넘는 교류 지원 11승째를 걸고 JBC 스프린트와 챔피언스컵에 도전 각각 2착 3착으로 아쉬운 결과로 끝났지만 2017년 연말에 도쿄 대상전에서 승리하여 지원 11승을 달성하고 은퇴하게 됩니다. 썬데이 사일런스 게임 코파노 리키의 스피드는 72로 일본 경주마 중 가장 높은 77을 보유한 에콘드르 파사에게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기본 각질은 도주, 도주와 선행에 관련된 승부 근성은 A+, 맥마 열전에 언급대로 선입의 소질도 있기에 선입과 추입에 관련된 순발력은 B+, 더트에서 활약한 말답게 파워는 S, 작전의 수행 능력 등의 지능은 B+, 거리 적성은 1600에서 2000m, 잔디 적성은 X, 더트 적성은 쌍원. 이런 능력치와 명마 열전, 실제 경주 성적 등을 참고하여 우마무스메에서의 적성을 예상해보면 거리 적성은 마일 A, 중거리 A. 3살 시절 조건전과 오픈전에 나간 1400m 경주가 있는데 각각 1착과 10착이라 단거리는 C정도. 각질은 도주와 선행 A, 선입은 기본 C정도로 설정하여 개성 인자를 챙겨주면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경기장 적성은 위닝 포스트를 따르면 더트 A의 잔디 G겠지만 코파노리키가 은퇴식에서 잔디를 달릴 때 타고 있던 타케유타카 기수의 잔디에서 달려본 느낌도 좋다는 평을 중시한다면 잔디 2정도를 예상합니다. 이어서 새로운 시나리오에 맞춰 추가되는 경마장과 주요 레이스를 위닝 포스트 9 2022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로는 레이스장은 3곳, 카와사키, 후나바시, 모리오카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주요 추가 레이스는 카와사키 기념, 전일본 주니어 우준, 카시와 기념, 마일 챔피언십 남부배, 5위 레이스장의 레이스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목록에 나와있는 경마장의 레이스에 중앙 경주마가 출주 가능한 레이스를 개최 시기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이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아오하루의 키 비주얼을 생각하면 네 번째 시나리오 그랜드라이브의 라이벌 캐릭터의 위치로 배치된 것인데 리틀 쿠콘, 비터 글라스와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지만 지방 더트 경주가 보강된 시기와 겹치고 원본이 암말이라는 장식의 위치와 장식이 왕관을 연상시키는 점에서 만약 실제 경주마를 의인화한 캐릭터라면 호쿠토베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와사키의 임프레스베에서 18마신 차이의 압승으로 모래의 여왕 전설을 시작하고 일본 경마 사상 최강의 다트마라 불린 키작과 카와사키 경마장의 7월 1주 스파킹 레이디컵은 호쿠토베가를 기리는 경주입니다. 이 정도면 시나리오의 라이벌 캐릭터로 손색이 없을 테니까요.